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할 남준헌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고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성하여 STL10 분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기본 준비 사항으로는 파이썬, 파이토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콜앱을 사용하기 위한 구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모델 중 하나로 그 기본 형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주로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이 기술은 모델이 입력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에 동시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번역할 때 모델이 문장의 단어가 여러 다른 단어를 동시에 고려하여 더 나은 번역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위치 인코딩입니다. RNN이나 CNN과 달리 순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델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치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단어의 순서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뉩니다. 각 인코더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중간 표현을 생성하고, 디코더 레이어는 이 중간 표현을 사용하여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이중 인코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받아들여 연속적인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벡터는 입력 데이터의 의미를 대피하고 있습니다. 각 인코더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정제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The cat jumped over the fence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문장의 각 단어에 대한 정보를 병렬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병렬 처리는 모델이 문장의 각 부분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캣과 점프드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점프드와 펜스 사이의 관계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모델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각 헤드에서 얻은 정보는 나중에 결합되어 피드포워드 신경망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각 단어에 대한 최종적인 벡터 표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특정 단어의 주변의 문맥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임베딩이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를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 입력 단어나 이미지 픽셀이 고차원 벡터로 변환되어 모델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임베딩 과정을 거친 벡터는 입력 데이터의 의미와 문맥을 모델이 해석할 수 있는 수치적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킹, 퀸, 킹덤과 같은 단어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 단어들이 비슷한 맥락 또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펫, 캣, 도그와 같은 단어들은 또 다른 의미 영역을 형성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살펴보면 벡터 간의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과 워먼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킹과 퀸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모델이 이러한 단어쌍 간의 유사성을 인코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베딩 레이어가 모델과 함께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훈련 과정에서 모델이 임베딩 공간을 최적화하며 단어 간의 관계와 문맥을 더욱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레지듀얼 커넥션은 레지넷 아키텍처에서 볼수 있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이 기술은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레지듀얼 커넥션 덕분에 트랜스포머는 매우 깊은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복잡한 패턴과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어텐션은 말 그대로 모델이 입력 시퀀스 내의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보는 기능입니다. 어텐션 값이 높을수록 두 단어나 요소는 서로 더 관련이 깊고 중요하다고 모델은 판단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델에 입력된 전체 문장을 고려하여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문맥에 따라 단어의 중요도를 조정하고 최종적인 출력을 생성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쿼리 키 밸류는 모델이 입력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쿼리는 주어진 타겟 단어를 나타내며 키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단어들을 나타냅니다. 밸류는 해당 키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출력에 반영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데이터를 쿼리 키 밸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쿼리와 키의 내적을 계산하는 것은 각 단어상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유사도는 스코어로 단어 간의 관계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후 scale.product attention을 수행하는데 이는 스코어를 키의 차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스케일링함으로써 attention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attention 가중치는 softmax 함수를 통해 정규화되고 이 정규화된 가중치는 value 벡터와 곱해져 가중합을 형성합니다. 이 결과는 각 단어에 대한 문맥적으로 가중된 표현을 제공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각 헤드는 다른 쿼리 키 밸류의 집합을 사용하여 다양한 어텐션의 관점을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연결되어 더 풍부한 데이터 표현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텍스트와 같은 순차적 데이터에 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과 합성곡 신경망의 결합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합성곡 네트워크의 일부만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전체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전 트랜스포머는 CNN 구조 없이 트랜스포머만으로도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의 핵심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이미지 내의 각 픽셀 또는 특정 영역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계산 비용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어텐션을 계산하는 데는 5의 n 제곱의 복잡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n은 이미지의 픽셀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50 곱하기 250 픽셀의 이미지에 대한 단일 어텐션 레이어를 계산할 때 필요한 연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는 모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큰 이미지나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미지를 16 곱하기 16 크기의 패치로 나누는 것이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패치는 하나의 입력 토큰처럼 처리되며 이를 통해 이미지의 각 부분을 단어처럼 모델에게 제시합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총 9개의 패치가 생성됩니다. 각 패치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나타내는 벡터로 변환되고 이는 위치 임베딩과 함께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전달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패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여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을 추출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각 패치가 독립적인 토큰으로서 모델에 입력되고 이후 MLP 헤드를 통해 특정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이는 이미지를 문장처럼 처리하여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인식을 문장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16 곱하기 16 크기의 패치로 분할한 후각 패치는 이미지의 한 부분을 나타내며 이를 일렬로 펼쳐서 1차원 벡터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1차원 벡터를 더 높은 차원의 임베딩 공간으로 투영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 즉 임베디드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각 패치 벡터와 곱셈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선형 변화는 각 패치에 대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투영된 패치들은 위치 임베딩과 함께 인코더로 전달됩니다. 위치 임베딩은 모델이 패치의 원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치들이 플랫된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맥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치 임베딩을 통해 이를 보존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패치들은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면서 모델이 이미지 내의 복잡한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지 분석과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위치 임베딩은 각 이미지 패치의 위치 정보를 1차원 벡터로 형태로 인코딩합니다. 처음에 컴퓨터는 이 위치 벡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 이 벡터들은 이미지 내각 패치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위치 임베딩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는 모델이 어떻게 서로 다른 위치의 패치들을 구별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색상이 밝을수록 유사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패치들이 서로 유사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고, 각 패치는 포지션 임베딩과 결합되어 순차적인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패치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여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멀티헤드 어텐션과 MLP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입력된 데이터의 다양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MLP 블록은 비선형 변환을 수행합니다. 각 블록의 출력은 잔차 연결을 통해 입력과 결합되고, 레이어 정규화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코더를 통과한 데이터는 MLP 헤드를 거쳐 분류됩니다. 이 과정은 이미지의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글 콜앱을 통하여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성하고 STL10 데이터셋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합니다. 그후 데이터셋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때 dataset.stl10을 이용하여 STL10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따로 다운받아 주면 편합니다. 그후 데이터가 제대로 다운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코드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며, 데이터셋이 제대로 다운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구현에서 먼저 패치 임베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치 임베딩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2D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이미지를 플래튼하는 과정을 필요합니다. nn.conf2d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패치로 변환하였고, rearrange를 이용하여 패치들을 임베딩 시퀀스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 구현 부분입니다. 키 쿼리 밸류 값을 분할을 먼저 해줍니다. 그후 쿼리와 키 사이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스코어에 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그후 밸류 벡터에 적용하여 가중된 합을 구합니다. 다 구한 후 어텐션의 결과를 원래 차원으로 되돌립니다. 이때 rearrange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residual 블럭입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이 부분으로 원본과 레이어를 통과한 값을 더해주어 vanishing gradient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eedforward 블럭은 MLP를 적용하는 부분,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부분, dropout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정규화해 주고, 그후 멀티헤드 어텐션을 실행해 주며, 그 멀티헤드 어텐션 결과를 드랍아웃에 적용시켜 줍니다. 그 결과를 다시 레이어 정규화, 피드포워드, 드랍아웃을 실행시켜 줍니다. 다음,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을 뎁스의 크기만큼 쌓아 주어야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블럭은 STL10 데이터셋이 10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10가지를 구분하는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nClasses는 10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에서 구현한 패치 임베딩, 트랜스포머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사용하여 비전 트랜스포머의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델을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델이 제대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로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설정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니 배치별 매트릭을 계산하는 코드고, 이 해당 코드는 미니 배치별 로스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는 F크별 손실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후 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해 줍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트레인을 시켜 줍니다. 저는 90 후 F크를 실행시켜 주었으며, 콜앱을 이용했을 때 251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프리딕트하는 부분입니다. 강아지 사진을 처음엔 사용하였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모델은 6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클래스에서 보면은 도그는 6으로 모델이 제대로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후 고양이에 대한 프리딕트도 해보았습니다. 모델은 4로 판단하였는데, 캣은 4번으로 정확하게 모델이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